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케빈 하트라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하나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제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거 보기 전에는 케빈 하트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미국에 사니까 혹시 알아요? 케빈 하트 알아요? 그렇구나. 나도 부끄럽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한 번은 학부모 상담 이런 게 있잖아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자기를 몰라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고 학교 축제가 있는데 그리더라 그러나요? 앞에서 왜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그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해. 자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거 할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는 게 유머를 하던데 이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사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을 자기가 스포일 시켰다고.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을 데리고 늘 비행기를 이제 개인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 늘 당연히 애들은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어디 비행기 타고 가게 됐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내 가방 다 뺏어가 이렇게 이제 시큐리티 이제 공항에서 하면서 이렇게 늘 이제 전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놀이동산 같은데 식스 플래그 가면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 타려면 줄을 얼마나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돈을 더 내면 이제 패스트 뭐 라인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일찍 타는 거. 근데 그것도 패스트가 아니야. 그것도 또 줄을 서고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스페셜 그게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면 바로 맨 앞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 아이들한테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딱 얘기를 한다. 뭐라 얘기하냐면 앞으로 갈 때 절대 그 줄 서 있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마. 왜 그럴까요? 다들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루아침에 그죠? 내가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냐고. 아니라고. 근데 애들은 그걸 알 것 같냐고. 그게 이제 스포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앞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그죠?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야, 복음이 진짜 이런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면 되네. 야, 좀 더 나가면 야,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게 뭔지 하나님은 내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 시작을 이미 가진 사람이 나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 얘기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2020년을 지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개개인에게 혹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예.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복음 받은 우리에게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기 전에 그죠?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다른 시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을 통해 본부의 모든 언약적 축복들을 내 걸로 누릴 수 있으려면 유 목사님의 말씀 본부 강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것이 되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면 모든 강단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유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의 그 축복을 내 걸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 그럼 더 좋죠. 사실. 모르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지? 뭐 이러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배 때 가장 중요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혼미케 해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이유 없는 핑계 없는 그죠? 경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있으나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때에 하는 이때 다시 말해 오늘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것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는 교수님 같은 분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뭐라는 거를 탁 알아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또 태어났다. 그러면 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냐? 네,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게 belong to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자, 빌롱투입니다. 넌 내 거,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 그럼 나 하나님 패밀리지? 그렇죠? 네.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네. 이걸 이 시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 문. 그렇죠? 이게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었던 축복입니다.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참, 이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내가 내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 집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집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지극히 당연하게 주신 그게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이 진짜 이게 다른 시작이라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함께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게 뭘까요? 그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근데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자, 이 일에 있어서 쉼이 없으십니다. 영적으로 내가 잠을 자든 뭐 뭘 하든 화장실을 가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서 자 이게 뭐냐 할 때 태어나기만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유로 내게 그죠?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죠? 지금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이걸 시간 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라고 하는 거죠. 아, 지금 이 모든 것이 전부 축복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 아, 나 정말 너무 어려워. 그게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축복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자, 이 정도 말을 들으면 예수님 누구보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이 정도 말을 들을 정도면 저와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진짜 성도로 내 하나님 자녀한테 참 부끄럽다. 예, 할렐루야. 예,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보다 나아요. 그죠? 그 수제주보다 낫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 혹시 한 그 체스 알죠? 체스. 네. 이게 체스 같은 거 한국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오는 장기라는 것도 있고 또 바둑 들어봤어요? 바둑? 예. 네. 검은 돌, 흰 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고등학생인데 아주 천재적으로 바둑을 잘 두는 학생이 여자아이인데 프로 자격을 가진 학생이 예.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대면으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시합을 해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합을 한단 말이죠. 시합을 하는데 다들 시합을 중계방송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와, 감탄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두니까 저런 수를 둘 수가 없다. 근데 너무 이상해서 너무 잘 두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Something 뭔가 이렇게 프로들은 뭔가 알거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런 수를 저 소녀가 둔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의심을 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자꾸 늘어나니까 확인해보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재적인 이 고등학생, 여학생 뭐 바둑을 잘못 두는 건 아니에요. 잘 둡니다. 그런데 시합이다 보니 정말 이기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온라인으로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 대 딱 옆에 둔 겁니다. 컴퓨터를 옆에 두고 뭐요? 알파고 알죠? 네. 지금은 AI라고 이렇게 들어봤죠. 인공지능. 이 사람이 탁 두면 그거를 내가 탁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음 수를 또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탁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바둑을 둔 겁니다. 이제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자격정지 뭐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앞으로는 AI가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내 계산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그죠? 나은. 그래서 어지간한 내 생각, 어지간한 내 경험, 내 판단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의 시대가 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런 모든 판단을 내가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유만 되면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혀 놀랍지 않죠. 평소에 와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나는 뭐지 도대체? 나의 소중함, 내 생각과 판단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았던 것보다 더 우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그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특히 그래요. 그 케빈 하트가 아이들을 스포일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요. 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케빈 하트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얻어진 걸까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요? 오늘 본론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의 몸으로 그죠? 내 몸을 가지고 나처럼 오셔서 모든 고난 진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힘듦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죄인이 당하는 처형 판결 그죠? 그걸로 이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목숨을 내놓으실 권세가 있는 뿐만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게 이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았고 메시지를 갖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간표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사람은 영이 죽었다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어려운 말로 오리지널 sin
뭐 내가 뭘 죄를 짓기 전에 나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과 마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없이, 그죠? 저절로 이게 나를 더럽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그런 그 속에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뭐 세상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인생에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같은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은 지옥 같아요. 속이 왜? 영이 영적 존재라. 우린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 고양이하고는 다르게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러면 딱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belong to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게 딱. 이게 근거가 뭐야? 이게 근거가. 근거가 바로 뭡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내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맞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belong to 사단입니다. 딱 이렇게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 가지고 뭐 내가 목사님이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왔냐? 이 십자가를 지려 왔다는 겁니다. 뭐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끝내려 왔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그죠? 우리에게 좀 당연하게 와 있는.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감추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말을 못 해서 그래요. 케빈 하트 같은 사람이 굉장히 그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남을 막 팔 하나밖에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상은. 근데 그런 모든 현실이 사실 이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belong to 따라가요.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고 예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옥은 누굴 위해서요? 사단을 벌하려고요. 이 영적 존재를 영원히 가둬버리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 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belong to 사단, 사단이 가는 뭐요? 지옥. 인생의 결론, 그죠? 다 얻어도요, 다 누려도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딱 주인 따라가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죠?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그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봤다면, 알고 난 다음에는 통곡할 노릇입니다. 어째서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저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이루고 계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빈 하트 말고요. 한국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까지 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예, 한국까지 가서 코미디언 쇼까지 하신 분인데, 자니 윤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좀 알 거예요. 자니 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당에서 그릇 막 닦고 그랬대요. 이제 토크쇼에서 한 얘기예요. 막 그릇 닦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옆에 한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자니?
자니? 그래서 자기가 자니윤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니? 여러분 자지 말고 네. 이 여러분 내 능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결론입니다. 내 능력으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나를 부인하래. 아,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아니요, 이게 내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생각하시면 그게 내 생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스포일돼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육입니다. 육. 영이 아니라 육만 보고 육 영향을 이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디에서도요? 교회까지 와서도요. 이거를 평생을 누구도 듣지 못하다가 내가 이런 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 일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이유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복음 이해가 안 됐으면 이거는 그렇게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얘기한 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게 하세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저 인간이 내 십자가요. 네, 내 힘든 게 쟤 때문에 힘들어.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생명을 내놓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죠?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엄청난 가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신다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녀다운 삶의 영적인 힘을 근본부터 회복시켰고 그 시작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이유가 되도록. 그래서 다윗이 이 이유에 눈 뜨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는 줄 아세요? 형들은 다 이 시기 교만하다고. 날 때부터 너는 교만했어. 보니까 이제 네. 그랬단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겁니다. 네. 베드로도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딱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이 맞고 들었다. 요즘은 뭐야? 이거 AI가 다 해줘요. AI가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생각 판단보다.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 의지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 능력에. 뭐요?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AI보다 나아야 됩니다. AI를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AI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분야가 뭘까요? 절대 알 수 없는 분야가 뭘까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 이 분야는 절대 다른 건 다 합니다. 사람이. 그죠? 이거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손대지 못합니다. 내가 왜 우울해지는지 전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근본에 함께 하시는데 뭘 우울해? 이거 복음 누리기 바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 이게 짓겠습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자, 이 말씀과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신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께 주셨어요?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고 끝이라고 딱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라야만이라는 것을 결론을 말씀합니다. 목숨 딱 얘기하시죠. 생명. 그게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모든 분야에 이 오직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네 생각 버려라.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모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뭐요? 빌롱 투 사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에 24에 하는 생각들 중에 거의 버릴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왜 그러냐? 그걸 오늘 말씀을 딱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살려고 하냐? 네. 네가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냐? 그러면 죽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죽고자 하면 그게 그리스도면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말고요. 이면 하나님이 뭐요?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 삶이 그냥 이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 바보 아닌 이상 알면은요 이 더러운 거 깨끗한 것만 구분해도요 난 깨끗한 거 해요. 그 말씀입니다. 어찌 살라고 몸부림치냐? 아니지. 내가 생을 들여서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너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딱 이렇게 알게 하시잖아요. 왜? 살리려고. 여러분 뭐 하다 오셨고 또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생에 있어서 정말 이 순간이 이때 사람은 때가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들 때가 있거든요. 내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 누리라고요?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로. 네. 마음껏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유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